만나면 좋은 친구 MBC. 춘천시 송암동 스포츠타운. 이른 아침부터 체력 단련에 한창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빨리다. 공을 잡아. 스피드면 스피드, 지구력이면 지구력, 근력 운동까지 이들이 나서는 운동은 바로 공대 앞에 위로만 더 내려. 일명 발로 하는 배구, 세파타크로. 지난해 최정상에 오른 강원도체육회 남자팀에 이어서 올해 여자팀이 창단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과 도전을 이어가는 강원도체육회 세파타크로 팀을 소개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작년에 최종 우승도 하시고 어떠셨는지 한번. 네. 또 창단 이후로 또 우승해가지고 우승했는데 저는 올해도 우승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1년 창단 후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대회를 휩쓴 강원도체육회 세파타크로 팀. 3월 전국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횡성에서 열린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강원도 세파타크로를 널리 알렸는데요. 10월엔 전국체전 금메달로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세파타크로 팀이고요. 작년에 이렇게 전국체전에 우승해가지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도 뭐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이고 다른 팀에서 이렇게 또 강원도 팀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작년에 대구에 있다가 강원도에 오게 됐고 공모를 마치고 이제 강원도에 서울에 합류하게 된 이민주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02년생인 친구들이 와가지고 더 동기부여하면서 같이 잘하고 싶습니다. 남자팀도 새로 꾸려졌지만 더 반가운 소식은 올해 여자팀이 창단됐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신예 선수들이 강원도체육회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여기 있는 선수는 태콩이고요. 재욱이 같은 이렇게 서비스 차는 선수고 여기는 저랑 희섭이랑 같은 킬러 이선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공을 띄워주는 피더 유림이라고.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신예들. 이렇게 꾸려진 7명의 세파타크로 선수들입니다. 지난 남자 일반부 전국체전 때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창단 하자마자 전국체전 우승을 하면서 또 그거를 높이 또 잘 평가해 주시고 지금 여자팀 3명을 추가로 영입을 해서 금년도부터 여자팀까지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지금 지역에 행성 여고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송호대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수 선수들을 타 지역으로 뺏기지 않고 여기서 우리 지역 내에서 커버를 치고 또 좋은 선수로 활력을 키워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양이구 강원도 체육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팀에 지금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에 대한 보답은 저희가 선수들을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제 역할은 그거거든요. 좋은 성적을 내고 저희가 또 후배들한테 길을 터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발력이 좋은 피더 이유림입니다. 강원도 직장 운동 경기부긴 한데 운동 말고도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강릉의 지역사회 안 좋은 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성적으로 보답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저희 감독님도 되게 지원 많이 해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팀은 있는데 저희 감독님처럼 혼자서 두 팀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감독님께 약간 점점 나아지는 모습, 점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올해 목표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콩 6년차 서비스 원탑이 되고 싶은 김세아입니다. 매 순간마다 자신 있게 공격을 차고 싶은 김미선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유도를 했었고 이제 미선이는 초등학교 때 육상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같은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면서 세팍을 처음 알게 돼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운동하게 됐어요. 일단 너무 좋아요. 계속 고등학교 시작할 때부터
계속 꿈꿔왔던 게 실업팀 가는 거였는데 제가 어쨌든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믿기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아, 또 들어왔고 이 어쨌거나 마지막 목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업팀 들어와서 운동하고 그러는 거가.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와서는 오빠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저희는 여기 환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오빠들한테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운동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합을 두 개 정도 끝내고 나고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은 잡히는 것 같아서 체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몸풀기 후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훈련 전 가볍게 배드민턴 셔틀콕을 발로 넘기는데요. 코트와 네트 규격은 배드민턴과 같고 세 번 안에 상대편 네트로 넘기는 룰은 배구와 비슷해서 발로 하는 배구라는 별칭이 있는 세팍타크로. 작고 단단한 플라스틱 공을 사용하면서 선수들에겐 말 못할 고충이 있습니다. 양말 속에 넣은 게 뭐예요? 이게 화장품 퍼프인데 여기 뼈가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 넣고 해도 이렇게 멍이 들어요. 멍이 어디에 또 들어요? 그냥 다리 전신에는 거의 다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랑 이런 데 좀 잘못 맞으면 많이 들어요. 공도 규칙도 아직은 생소한 스포츠인 세팍타크로 선수들 대부분 다른 종목에서 전향해서 늦게 시작한 만큼 기술 습득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데요. 감독님은 발가락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지도한다고 하네요. 언니 움직임도 봐요. 지금 앉지 말라고 그냥 퉁 맞추라고. 발로 맞는 것까지 봐! 다시 될 때까지야. 될 때까지. 베테랑인 남성팀 선수들은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출신. 세팍타크로는 태콩이 서비스를 넣으며 경기가 시작됩니다. 세 번 안에 공을 넘기기 위해서 피더가 공을 배급하고 공격수인 킬러의 스파이크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공격수의 볼이 네트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블로킹 전술도 관전 포인트. 훈련은 성별을 뛰어넘어서 한 팀으로 합니다. 재우가, 누가 잡아. 오빠는 그냥 누가 제일 잘해줘요? 잘해줘. 약간 다른 방향, 다른, 네, 다른 느낌으로. 네. 그러면 두 분 MZ세대 어디까지 좀 포함해주세요? 여기 MZ요? 나이로는 영만이 오빠랑 재욱이 오빠가 빠지긴 하는데 저희랑 같이 있다 보니까 MZ로 스며들어가지고 티 안 나요. 자세히 보이면 힘 조금 나 있으니까. 진짜 너무한 거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농담. 분량 꼬불라. MG 여성팀 대 남성팀의 연습 경기. 21.1세트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넘을 수 없는 실력 차이에 가벼운 공격에도 점수를 내주는데요. 경기할 때만큼은 배려심 많은 오빠에서 승부욕 넘치는 오빠로 변신. 이번엔 여자팀의 서비스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김영만 선수의 공격, 블로킹 성공입니다. 이번엔 남성팀의 공격. 받았습니다. 올려주고 스파이크. 하지만 라인아웃으로 실점입니다. 이렇게 세트 종료. 상대가 안 돼요. 어떻게? 근데 좀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자신 있게 하는 게 없어가지고 자신 있게만 할 줄 알면 잘 될 거예요. 네, 어디까지 올라올지 너무 궁금한 친구들이어서 그게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상 남성팀과 함께하며 차근차근 성장해가는 3인방. 되면 많이 하면 되고 안 되면 사야 불러주면 되고. 이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안 본 듯 본 듯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옆에 와가지고 알려주고 하는 거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막내가 되겠습니다. 남녀 최강을 꿈꾸는 강원도 체육회 세팍타크로 팀. 2023년 올해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강원도 체육회 파이팅!
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다윤 시점 고향 탐구 생활. 오늘은 일과 휴가를 한 곳에서 즐기는 특별한 시간, 충남 부여로 워케이션 떠납니다. 다윤씨? 다윤씨? 아, 네네. 아,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안 되겠어. 나 이제 떠날래! 답답한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 충남 부여로 달려왔습니다. 어? 여긴가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 일도 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여에서 워케이션 충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사무실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도 보고 휴가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서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문화인데요. 최근 충남에서도 다양한 테마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워케이션 충남 같은 경우는 보령, 예산, 부여, 태안 이렇게 네 개 시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 문화 역사와 함께한 테마, 그리고 태안과 보령은 해양,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온천과 치유의 숲과 함께하는 숲 프로그래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여로 워케이션을 결정하셨다면 특별한 사무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 아니, 여기서 일을 해요? 여기 창고 같은데? 여기가 예전에는 쌀이랑 곡식을 보관했던 창고입니다. 근데 저기 안에는 완전 싹 바꿨습니다. 가까이 백마강이 흐르는 농촌마을. 마을에 있던 오래된 창고가 오, 특별한 창작 공간으로 새단장했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부터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 공간까지 잘 갖춰져 있고요. 미디어 장비들도 구비되어 있어서 온라인 영상회의는 물론 강연과 특강도 가능합니다. 부여로 워케이션 온 직장인들에게 맞춤형 일터로 손색 없겠더라고요. 이 고향 탐구대장 마음에도 쏙 들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우와. 이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짜잔! 오늘 회의 주제는 점심 메뉴! 네? 네? 왜요? 네? 아이, 사실 장난이고요. 와, 시설 제대로네요. 회사 사무실보다는 좀 약간 부족하지만 불편함 없도록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신경 썼습니다. 네. 업무에 필요한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도 문을 열었습니다. 와, 이게 방송국인데? 잘 나오나요? 오늘 어떤 고민하셨어요? 아, 저랑 똑같은 고민하셨어요. 저도 카메라 앞에 서서 리포팅 연습을 했는데요. 평소에도 수시로 하는 일이지만 새로운 분위기에서 촬영하니까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업무 능력 쑥쑥 올라가는 중입니다. 스트레스를 확 풀어야 된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뭐 카메라며 조명이며 뒤에 배경지까지 완벽하네요, 시설이.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비 1, 2, 3 센터를 이제 찾아주시면 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저 지금 노트북 앞에 있고 카메라 앞에 있고 이거 완전 일하는 기분이에요. 이거 워케이션 맞아요? 당연히 베케이션도 있으셔야죠. 그쵸? 네. 밖에 시티 투어 버스가 지금 네,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쪽으로 가보실까요? 갈까요? 네. 공유 오피스 앞으로 시티투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카드 결제 되나요? 저 무슨 카드밖에 없는데요. 아, 괜찮아요. 참가자는 무료입니다. 매주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워케이션 충남. 참가자들이 일을 끝내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 코스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료 탑승이 가능한 시티투어. 놓치면 안 되겠죠. 진짜로 여행하는 기분 나거든요. 오늘 이거 버스는 코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국남지, 신동현 문학과, 정림사지, 이제 부소산성까지 이제 네 가지 코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백제의 옛 수도였던 부여는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버스 타고 찾아가는 부여의 명소들. 첫 번째 목적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정원 국남지입니다.
백제의 뛰어난 조경 기술과 소동과 선화공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반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궁남지의 싱그러움을 뒤로하고 부열을 대표하는 예술가 신동엽 시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삶이 시작되고 시인의 문학 정신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곳. 그가 써내려간 뜨거운 저항시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이거는 신동엽 시인의 친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신동엽 시인을 느낄 수 있게 다양한 이제 물품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시인이 남기고 간 육필원고와 육품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는데요. 39. 시인은 짧은 생을 마치고 떠났지만 그의 외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 타고 신동엽 문학관도 오고 시도 보니까요. 마음이 진짜 평온해지는 느낌이에요. 많이 촉촉해지셨나요? 네, 막 감성에 젖었습니다. 어떻게 저만 느꼈나요? 저도 여기 와서 신동엽 문학인에 대해서 좀 많이 감명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워케이션을 통해서 좀 이렇게 휴식도 하고 문화재 체험도 즐기고 이렇게 즐기는 게 참 일도 하면서 휴식도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소에 와가지고 다양한 경험들 하다 보니까 더 창의적인 생각들도 많이 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여에서 즐기는 워케이션, 벌써 참가자들의 호평이 자자합니다. 머지않아 부여가 워케이션 성지로 입소문나지 않을까요? 워케이션은 그 사회 변화에 따른 그 새로운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 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며칠이라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체류형 관광을 개발해가지고 생활 인구도 늘리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을 부여로 온다면 꼭 만나봐야 할, 꼭 가봐야 할 베스트 3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부소산성, 둘째는 백마강 테마파크, 셋째는 연꽃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배꼽시계 울리시죠? 어떻게 하셨죠?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럼 저 연꽃방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부여로 워케이션 오셨다면 부여의 명물 연꽃방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서 부여의 명물 그 연꽃방을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은 네.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연꽃 향이 은은하게 나나 했더니 연꽃 모양의 빵이 푸짐하게 등장했습니다. 생긴 게 어릴 적 먹던 약간 풀빵 그런 생김새인데 꽃이 진짜 연꽃이 화려하게 피어있네요. 모양도 연꽃이지만은 실제 이 빵 속에는 싱싱한 연꽃이 갈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 궁남지에 흐드러지게 피는 그 실제 연꽃을 갈아서요? 아. 군남지 연꽃은 아니고 네. 제가 농사를 직접 지은 연꽃입니다. 와, 국산 통밀가루에 무농약으로 키운 연꽃을 갈아 넣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오,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네요. 와, 근데 입에 맴도는 이 향이 혹시 연꽃 향인가요? 예, 연꽃을 몇 시간 끓이고 부드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네. 곱게 갈았습니다. 부드러운 팥 앙금이 꽉 차 있습니다. 출출할 때 간식으로 좋겠더라고요. 이 은은한 그 연꽃향과 달달한 팥의 조합 너무 괜찮은데요? 맛있는 빵하고 어울리는 차가 우리 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연꽃빵과 잘 어울리는 차를 마시기 위해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찬물 위에서 곱게 피어나는 백년. 입이 진짜 떡! 벌어지는데요. 이거 차 아니고 그림 아니에요? 그림? 깨끗한 연꽃 한 송이를 우려내 마시는 연꽃차. 눈과 입이 호사를 누립니다. 와, 연꽃방에서 느꼈던 연꽃향보다 훨씬 진해요. 이렇게 꽃내음이 퍼지니까 되게 마음도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제대로 알고 드시네요. 이게 정말요? 연꽃차의 가장 큰 대표 네. 효능은 네.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힐링되는 거예요. 연꽃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신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연꽃으로 만든 건강 간식 덕분에 충전 완료! 아, 진짜 좋다. 궁합이 최고네요. 연꽃빵 먹고 연꽃차 마시고 나니까
이제 다시 일할 힘이 막 불끈불끈 생기는데요. 아니야. 이제 좀 쉬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부여에 잘 때가 좀 있나요? 네, 부여에 워케이션 스쿨가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예, 아마 보시면 반하실 겁니다. 그래요? 일과 여행을 함께하는 워케이션. 제대로 즐기려면 숙소도 편안해야겠죠. 여기 맞아? 다윤 씨! 네, 선생님! 아니, 여기 제가 묵을 숙소 맞아요? 네, 맞아요. 워케이션 충남 부여 참가자분들은 바로 이곳에서 묵게 됩니다. 우와. 백제문화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리조트. 이곳이 바로 워케이션 참가자들의 아늑한 휴식 공간입니다. 대박! 저 사실 원래 입던 옷 입고 잘 안 나가는데요. 이거는... 너무 좋다! 워케이션 충남 참가자들에게는 숙박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혹시 저 체크아웃 할 때 호텔에서 추가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워케이션 상품 참가 비용만 내면 이제 이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워케이션 충남은 현재 부여를 비롯해 충남의 4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워케이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워케이션! 여러분, 충남으로 워케이션 오세요! 날마다 출근하는 사무실이 답답하고 지루한가요? 쉬고 싶지만 일 걱정에 망설여진다고요? 일과 휴가, 두 가지 모두를 포기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워케이션을 떠날 시간. 이제 매력 만점 충남에서 나만의 워케이션을 계획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청정 자연의 땅에서 조상의 지혜를 물려받아 전통차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하동. 우리가 지켜온, 우리가 지켜야 할 하동의 차를 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저는 지금 하동에 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 하동에서 2023 세계 차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 하동의 차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다른 점이 있길래 이렇게 세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큰 엑스포를 열 수 있는 건지 제가 오늘 홍보대사로서 낱낱이 구석구석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죠.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막을 선언합니다. 와, 진짜 이게 다 차 밭이구나. 네. 돌밭에서 이렇게 차가 자란다는 게. 아, 그러니까 돌을 뚫고. 야, 돌밭인데 또 거기에 차밭까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데서 나는 차밭이 또 주류의 또 맛을 이렇게 암차라 그래요. 네. 그게 맛이 또 있거든요. 그게 깊은 맛이 있는 거죠. 이런 차밭 때문에 아마 우리 2015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그 다음 2017년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받았거든요. 네, 네. 자연적인 생태 환경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받은 거거든요. 네. 차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죠. 아, 어르신들이 지금 차 타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차 따시는 거 살짝 도와드리고 조금 얻어갈까 하는데 괜찮아요?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허락 받았어. 요래. 요래 땡겨 잡고 요래 잡고. 요걸 맞춰서 요만큼 꺼내야 돼. 네. 키를 맞춰라. 오케이. 근데 이게 얼마 정도 따야 차 한 잔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잔 정도요? 네. 한 잔 정도면 10g 이상을 따야죠. 이거 먹어봐도 돼요? 예, 맞춰보십시오.
겁니다. 꽃 심으면 향이 좋아요. 오래 심으면 좋아요. 아, 처음에는 진짜 쓴 풀 향이 나더니 뭔가 굉장히 그 민트처럼 화한 느낌이 마지막에 들면서 시원한데요? 그러면 이게 수확 시기도 있을 것 같아요. 수확 시기는 네. 고구가 4월 20일인데 고구 이전에 딴 차를 우전이라 그러고 네. 고구 이후부터 한 일주일 정도 따는 거 세작, 중작, 대작 4월 20일까지 딴 차가 우전, 최고급 차죠. 네. 우전차가 가장... 가장 세순. 저 이 정도 땄으니까 이거 10g은 넘는 것 같은데 더 끌어가죠. 차를 마시기 위해서 한번 끌어봐야 되겠죠. 네. 끌어가시죠. 네, 듣는 걸 배워봐야만이 녹차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동이야. 하동이는 네. 차의 역사가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의 본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차를 따서 듣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예요. 그냥 적절한 것도 아니고 네. 가장 적절한 그렇죠. 시기인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언제 차를 덮고 보겠어요. 와... 진짜 이 열기가 여기서부터 느껴져요. 그렇죠. 너무 뜨거운데? 막 땀날 것 같아요, 좀 오래 있으면. 온도가 거의 250도에서 300도 정도. 높게 하시는 분들은 350도에 400도까지 올려요. 덮을 때마다 네. 그 향을 느끼면서 순간순간 찻잎 향이 변하는 걸 느끼고 내가 그 안에서 온도를 느끼셔야 돼요. 찻잎이 이 소리 나죠, 그죠? 네.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거를 바닥을 만지면 안 되고 잎을 만지면서 찻잎을 뒤집어 줍니다. 어, 무서워요. 해보죠. 네, 우와, 우와, 어머, 향 너무 좋아. 많이 잘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자세를 열고 식히는 것은 찻잎의 색을 변색되는 걸 막아주는 것이고 이게 비비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피 막이잖아요. 네. 그 막에다가 상추를 줘가지고 안에 있는 세포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우렸을 때 잘 우러나는 거라. 우리가 마시기 전까지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었을까, 자농들이. 힘들긴 하지만 이게 저는 지금 체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죽어서 말려줘야 되겠다. 파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네네. 네. 저 지금 자태 괜찮은가요? 자리에서 이제 예의거든요. 네. 그리고 섬도 검수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주 모습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좀 약간 벌써부터 저리 시작하는 게 불편하면 이제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예의라는 겁니다. 찻잔을 소독해주고 그리고 잔을 데워준 물에 해서 차를 담았을 때 그 맛을 유지해주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예의를 하고 그리고 차 양은 내가 마시는 시간대에 따라서 향이 달라져요. 색깔과 맛과 향을 똑같이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두 번째부터 이렇게 차의 색이 달라지게 나오면서 연두빛이 나오면서 네, 한 마셔볼까요? 맛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시 향이 돌아요. 네. 아, 선생님은 그럼 몇 년 동안 이렇게 차를 드신 거예요? 저는 지금 차를 배우고 공부하고 여기 직장 가지면서 거의 한 30년 정도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차의 효능이 굉장히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찾았다. 나는 하동이다. 하동이 와야 젊음과 그렇죠. 네, 여유로움과 네. 이 스트레스를 다 날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녹차를 마셔보니까요. 정말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깨끗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동 세계차 엑스포는 6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뿐만이 아니라요. 다양한 공연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심신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들 하동으로 오셔서 세계차 엑스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길 봐도 꽃, 저길 봐도 꽃, 푸르름까지 가득한 가정의 달 5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잖아요. 감독님, 감독님, 오늘 혜정이 기분 진짜 진짜 최고, 너무 좋아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 감독님, 눈치 챙겨야지. 5월이잖아요. 5월에는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혜정 씨 어린이 아니잖아요. 그만하세요. 감독님이요. 그럼 어린이 혜정 씨가 가면 좋을 만한 곳을 알려줄게요. 진짜 진짜요? 우와, 감독님 최고. 싫어 싫어. 어린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불만보다는 설렘을, 짜증보다는 행복을 느끼는 마음.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즐기는 여기저기 행복 포인트. 지금부터 느껴보시죠.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이 5월은 1년 중에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을 텐데요. 매년 똑같은 계획 세우셨나요? 아우, 노노노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요, 아이들도 신나고 또 어른들까지 즐거울 수 있는 곳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어딜 가게 될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혜정 씨, 뭘 보고 그렇게 놀란 거예요? 어머, 어머, 감독님, 저게 맞아요? 오, 다른 세상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어머, 완전 딴 세상이다. 짜자잔! 뭔가 익숙한 듯 아닌 듯 원근법을 무시한 건물들이 가득한데요. 진짜 딴 세상이네요. 우와, 여러분 여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2층짜리 건물인데 제 키하고 비슷해요. 아니, 여기는 무슨 소인 것 같아요. 제가 걸리버가 된 것 같고요. 자이언트 해정 이렇게. 아, 여기 너무 재밌는데요? 한눈에 재밌는 이곳은 바로 증평 자전거 공원입니다. 증평군을 축소해 놓은 형태로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전거 타는 습관을 돕는 코스가 마련돼 있죠.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장에서는 자전거의 종류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전거 타는 방법도 배우고 자전거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일석이조 공간입니다. 우와, 엄청 유익하네요. 제가 어린이라면 집에서 당장 자전거 끌고 와서 여기서 막 놀 것 같아요. 이제 막 자전거 걸음마를 띈 우리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 이곳에 오셔서 연습도 하고 또 안전교육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어서 찾아간 곳. 우리 아이들의 꿈이 정말 많잖아요. 그 꿈이 저 우주까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른들까지 설레는 그 공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른까지 설레는 곳이라니, 두근두근 심장 부여잡고 들어가 보는데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와, 여긴 어디야? 진짜 놀랍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이곳, 눈앞에 우주가 펼쳐졌는데요. 머나먼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를 보면서 두근두근 설렘이 시작됐습니다. 와, 저는요, 이 지구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멋진 곳은 어디예요? 네, 이곳은 증평 에듀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미디어 아트센터입니다. 아트, 예술적이다. 그럼 여기는 지구를 좀 소개하는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인데요. 대형 커브드 월을 통해 더욱 생동감 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멋져요. 아름다운 지구를 만나봤으니 이제 미지의 세계 달로 떠나볼까요? 우와, 여러분, 제가 지금 눈앞에 달님이 있어요, 달님. 지구로부터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을 불과 몇 미터 앞두고 감상하는 느낌. 밤하늘 속 달이 코앞에 찾아왔습니다. 우와, 아니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진짜 머리 위에 둥근 달이 딱 떠있는 것 같고 스케일이 진짜 큰데요? 아, 맞습니다. 이 보시는 바 같이 울퉁불퉁한 달의 질감까지 표현했고요. 지름 3m 정도 규모의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아니, 저 그러면 이참에 이거 달 하나만 따주세요. 그럴까요? 네! 받았다! 어, 무거워! 달님 본 김에 마음속 바람도 빌어보고요. 이어서 은하계로 여행 떠나보시죠.
화려한 색채로 재해석한 은하계의 성운 별들의 소용돌이 행성의 고리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우와, 여기 진짜 신비롭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별자리를 표현한 천문관입니다. 혹시 별자리 좋아하세요? 완전 좋아하죠. 그럼 별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저 물병자리요. 아, 물병자리요? 네. 물병자리는 또 저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기서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네, 누르면은 화면에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내 별자리 제대로 관찰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거대한 화면을 통해 별자리를 만나보세요. 우주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네요. 우와, 진짜 제 별자리가 여기저기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진짜 우주여행하는 그 자체예요. 오, 너무 황홀해. 강처럼 흐르는 은하수와 밤하늘에 박힌 수천 수만 개의 보석들 사이에서 헤엄치는 상상,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간접적으로나 우주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채롭고 그리고 즐거운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도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코스가 그냥 우주 체험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또 뭐가 남았나요? 마지막으로 우주 탐험선 한번 타보셔야죠. 우주 탐험선이라고요? 태양계를 벗어나 웜홀을 통과해 기지에 도착하는 미션.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데요. 우주 여행하러 가요. 안녕. 긴장된다. 우와. 우주의 광활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만나는 시간. 나이 상관없이 우주로 떠난 여행은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걷는 게 민망할 정도로 진짜 아름다운 은하수에 각종 이 별들에 거기다 뭐 이런 지구, 태양, 토성들이 와, 그냥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재밌고 너무 멋졌습니다. 진짜 최고 최고. 또 타고 싶다. 거대한 우주를 채울 수 있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 다양한 놀이를 통해 우주와 더 친해질 수 있는데요. 미래의 과학자가 이곳에서 탄생하겠죠? 뭐가 가장 재밌었어요? VR 타는 거랑 미끄럼도 타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우와, 진짜 신기했어요!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안에 있는 동심을 말이죠. 이 새로운 것을 알고 또 배울 때의 그 희열. 여러분도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가슴 속의 우주를 꺼내봅시다. 가족 모두 함께요. 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소인국에서 아이들과 안전교육도 해보고 신비로움 가득한 우주도 만나보세요. 우주만큼 거대한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등 특별한 순간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추억과 동심을 되살려주는 풍선. 그런데 평범한 풍선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손길만 닿았다 하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대변신하는데요. 상상하는 대로 마법 같은 묘기를 부리는 풍선 아트의 달인들. 사랑해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필수템, 풍선 아트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풍선 아트의 달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화려한 풍선꽃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귀여운 캐릭터까지 마치 환상의 세계에 놀러 온 듯한데요. 현란한 손길로 평범한 풍선을 멋진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오늘의 주인공은 풍선아트의 세계에 푹 빠져있다는 김방심 씨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다지 와서 닿지 않았어요. 마음에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였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뭐 가서 조금 만들어서 장식해주고 이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아트를 해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예쁜 거를 혼자 하면 안 되겠구나.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풍선 아트 경력 5년 차 그녀의 실력 한번 볼까요? 거침없는 손길로 풍선을 이리저리 돌리고 또 구부려주자 어느새 만들어진 이것은? 아, 강아지 완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풍선 아트의 매력에 더 빠져들게 됐다는 그녀인데요. 내가 상상하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선을 접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 창작 제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무한대라는 거는 큰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작은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큰 작품은 큰 행사에 활용이 되고 작은 작품은 수업을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며 풍선 아트의 세계에 푹 빠져있던 그녀가 부랴부랴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풍선 재료들을 바리바리 챙기는 걸 보니 오늘 어디 큰 행사라도 있나 보죠. 오늘은 결혼 2주 여성들을 위한 풍선 아트 체험 활동이 있는 날인데요. 수업에 함께하는 이들은 풍선 아트 봉사단 한이바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지영민과 함께 나누고 싶은 뜻이 모여 4년 전부터 함께해 오고 있죠. 오늘은 결혼 이민자들의 수업이라 각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잘 통하는지 아니면 제가 이끌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지 소통의 문제죠. 소통의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미리 정보를 좀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지금 뭐 강아지를 만든다든지 검을 만든다든지 수업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좀 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풍선으로 강아지 만드는 걸 연습할 겁니다. 잘 배우셔서 집에 가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강아지를 만드는데 방울을 많이 만들 거예요. 하나, 둘, 하늘을 보고 합체. 여기도 방울 세 개였어요. 새끼 손가락, 약지 손가락을 사이에 끼우고 손가락에 딱 잡고 달걀 잡듯이 두 손으로 슬며시 잡으시고 뿅. 우와. 네. 다시. 풍선 아트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도전.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풍선 아트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단원들이 1:1 수업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주기 때문이죠. 배우는 즐거움도 크지만 오늘 배운 풍선 아트를 아이들에게 선보일 생각에 마음이 설레는 엄마들입니다. 집에서 애기들 생일 때 생일 파티 만들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뭐 다문화 가족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들 다 똑같은 그 하나도 거짓이 없이 그냥 청순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신기하고 그다음에 재밌게 그다음에 즐겁게 이제 잘 이제 따라와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저 스스로의 재능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접하면서 저 스스로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따뜻함 그리고 광양시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 뭐 이런 깊은 마음,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저희 봉사단들도 그렇게 전달이 되도록 열심히 지금 수업을 가르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수업하는 도중에 뭐 다른 나라 분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업 후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두 번은 꼭 모이고 있는데요. 풍선 아트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보거나 지역민들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역량 강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분은 저런 부분을 잘하는데 그런 부분을 소통하면서 서로 간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40명 남짓 단원들은 대부분 풍선 아트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교육을 수료해 전문성을 키우며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죠. 자신이 만든 풍선 작품으로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 지금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하네요. 네, 매년 이제 새로운 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이제 풍선 아트 봉사단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막상 들어오니까 풍선 자체가 굉장히 유연성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지금. 봉사단에 가보면은 다른 사람이 와도 금방 이렇게 적응을 해요. 새로 오셔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봉사의 어떤 미덕이 아닐까요? 오늘도 봐 너무 행복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힘이 들더라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동심의 세계로 이끄는 풍선으로 즐거움을 주고 또 소소한 행복을 얻는 사람들.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는데요. 저는 이제 풍선이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때까지 하고 싶어요. 어차피 풍선은 이제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더 나이가 들어도 그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풍선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꾸준히 진행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풍선으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달인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그 속에서 행복을 얻어가는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